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프레스티지 고릴라의 최서윤 대리, 박준영 이사, 김달의 사원입니다. 와!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장점, 파리지앤 호텔의 장점, 로비에 도착했을 때 로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셨어요? 전체적으로는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많이 느꼈고요. 맞아요. 로비가 네. 다른 호텔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컸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카드 들어가는 입구에서 약간 프랑스 중세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. 체크인하는 로비랑 그냥 일반 로비랑 따로 있었는데 거의 분위기가 프랑스 분위기로 잘 맞춰놓은 것 같더라고요. 일단 그러면 객실로 들어가 볼게요. 느낌이 어땠어요, 다시? 저는 좀 실망했어요. 겉에가 너무 화려하고 번쩍번쩍 예뻤는데 객실에 들어가니까 좀 칙칙하고 냄새도 났었거든요. 룸에서 봤을 때 전방 부분? 상대적으로 공사판? 그게 좀 많이 보여서. 그리고 욕실은 어땠어요, 이사님? 욕실도 다른 호텔에 비해서는 그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욕실 거울 옆에 바로 샤워룸이 있었어요, 저희 방은. 샤워룸이 정말 겨우 열리는 사진을 찍었어요. 어메니티에 대해서 다래 씨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. 욕실 어메니티는 일단 뭐 좋은 호텔의 어메니티 수준이라고 보기엔 좀 실망스럽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니바 혹시 기억나세요? 잊을 수가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미니바라고 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, 코카콜라 자동으로 열 수 없는 미니바였잖아요. 그게 중요한 부분이 체크인 할 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디파짓을 걸지 않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용할 수 없는, 그래서 아예 문이 잠겨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. 이제 저희가 아쿠아 월드를 갔잖아요. 저희 체크인할 때 그거를 무료로 줬었죠. 네, 무료 쿠폰을 줬었죠. 원래는 이제 유료로 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른들이 놀거리가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. 그렇죠. 아쿠아 월드라고 해서 이제 되게 워터파크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딱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정도의 미끄럼틀 두 개 정도? 고려하시는 분들은 8만 원이나 주고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수영장은 어떠셨어요? 수영장은 제가 안 가봐서. 수영장 저희 둘이 갔습니다. 아 맞다 맞다. 저는 조심하고 쉬느라고. 일단 탑체인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. 거기서 보면은 에펠탑이 일단 보이고 있었네요. 자, 제가 첫째 날 밤에 피트니스 센터를 갔어요. 세 개 호텔 중에 피트니스 센터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규모도 굉장히 컸고 기구도 많았고.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, 이사님. 아 네. 일단 뷔페가 되게 컸어요. 네. 제가 가봤던 호텔들 중에서는 가장 컸던 것 같고 종류도 되게 다양했고, 근데 실질적으로 맛은 그닥이었던 것 같은데 네. 심지어 훈제 언어도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질 않았어요.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가서 자리 배정 받았는데 테이블 매트에 맞아요. 네. 뭔가 김치 국물을 연상시키는 주황색, 빨간색 딱 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들잖아요. 제가 사진을 찍어왔죠, 고발하려고. 근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에펠탑이잖아요. 일단 룸에서는 안 보였고 네. 나가서 보니까 뭐 상당히 좋았는데 네.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제 레이저 쇼를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. 그 화려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? 와이파이?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 불가능하더라고요. 저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호텔 와이파이로 잡힌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되게 고생을 했어요. 자, 코너 속의 코너 스탬프를 찍어줘. 파리지 호텔의 PGS를 매겨봐야겠죠. 이제 저희 네 명의 에디터가 어떤 등급을 줬는지 궁금하시죠? 네, 함께 보시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이사님?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.
그쵸, 정확한 평가죠. 그쵸. 뒤에 나오는 윈펠리스나 세인트레제스가 가성비 따져봤을 때 훨씬 좋았기 때문에 파리제일 호텔은 이제는 안 가고 밖에서 야경만 보는 걸로. 자,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호텔 윈펠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최소연 대리, 박주정 이사, 김다혜 사원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